넬슨 제독이 이제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총탄에 맞아서 이제 전사를 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배 위에서 영국까지 가는 사이 분명히 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교들이 갖고 있던 브랜디. 그래서 이제 술을 채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날씬 제독을 이제 영국까지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이제 그 술을 뽑아 먹으려고 오니까 그래서 그 해병을 이제 경계병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제독의 관에 있는 술을 예. 뭐. 아 자식들 먹는다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영국 해군들이 이제 술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인 거죠. 최준영 박사와 함께 떠나는 바다 이야기 오늘도 바다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바다로 떠나주시는 우리 선장님 우리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배멀미가 좀 있어가지고 배 타는 걸 그렇게 썩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일 큰 배는 뭐 타보셨어요? 크루즈 같은 거 타보셨어요? 크루즈까지는 못 타봤고요. 네. 그럼 큰 배를 탈 때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그렇겠죠. 예. 큰 배 타면 배 탄 줄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거친 바다 때 뭐 풍랑이 좀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그 잔잔해 보이는데 파도 좀 치는 데 있잖아요. 아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렁 일렁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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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아, 뭐 거기 약하시구나. 예, 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배멀미. 어설픈 예. 낚싯배 이런 거 타면 아주 죽습니다. 낚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네. 어떻게 가게 되죠. 그러면 큰 배 빌려야지 작은 배는 네. 네. 아우 멀미나.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급부상한 업종이 레저가 낚시죠. 낚시죠 보면은. 그래서 낚시와 관련된 업종 뭐 부동산 다들 네네. 급상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관련해서 바다 네. 옛날 뭐 옛날 이야기죠. 사실 바다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옛날 범선 시대에 네.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어찌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지냈나. 아, 예. 요즘 같은 뭐 가스레인지 다 갖고 가서 이렇게 뭐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모닥불을 피기도 좀 애매할 거. 그렇죠. 나무배 위에서 모닥불 뭐 피려면 피겠지만 네. 겁났겠죠 보면.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아마 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술. 예. 네네네. 자 배에서 옛날에 진짜 어떻게 뭘 먹었습니까? 일단은 위에서 바다에서 선상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이제 곤란한 게 사실 네. 물이죠 물. 물 없지 물. 예.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변이 다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 예.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이제 특히 뭐 영국, 프랑스 이제 유럽 지역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나무통에다가 이제 물을 실어서 이제 갔죠. 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며칠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이제 상하죠. 네. 아, 물이 상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끼도 끼고 그게 뭐 냉장고에 들어 있는 물도 아니고 그냥 가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 그러면 이제 거기 뭐 이상한 것도 끼고 점점 마시기가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그 더 오래 갈 수 있는 음료수를 찾다 보면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게 술이죠. 술은 안 상하죠. 덜 상하죠. 도수가 높으면 안 상하고 도수가 낮으면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배 선상에서는 주로 이제 맥주를 많이 실었다고 그래요. 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래 가니까. 야 나처럼 술 못하는 사람들은 물도 못 먹겠네 그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줬어요. 이 배급량이 있는데 영국 해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하루에 1갤런. 1갤런이요? 예, 3.8리터 가까이. 예, 3.8리터. 하루에? 예, 하루에. 그럼 늘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맥주를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아니 그래도 그러지. 예, 3.8.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요즘 같은 이제 세상이 아니고 네. 옛날에 이제 그 범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고 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이 정도 마셔야 아마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보면. 그래서 뱃 사람들하고 술이랑이 좀 링크가 좀 잘 되는 모양이네요. 뱃사람하면 이게 술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해군이 술에 대해서 제일 너그러워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 해군에 입대하면 술을 실컷 마실 수 있어 이걸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제 아, 해군을 모집할 때 예, 옛날에 이제 영국군이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맥주는 아무래도 그냥 맥물보다는 네. 더 오래 가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 한 달쯤 지나가면 이제 곤란하죠 보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점점 도수를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IPA 같은 IPA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수를 높이는 맥주잖아요, 보면. 네. 근데 이제 이것도 IPA도 해도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곤란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륙으로 해가지고 물을 구하면 되는데 예, 이제 그럴 수 없는 대양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 뭐 네.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횡단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네. 기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증류주를 이제 사람들이 또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그건 이게 목의 갈증을 해소하기는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독한 술이죠, 증류주가. 그렇죠. 소주 같은 거. 예, 전통 안동 소주 이게 증류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술을 증류를 야, 해서 도수를 높인 거죠. 마셔? 이 습관이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에다가 이 증류주를 섞어서 네. 그럼 뭐죠? 요즘 저희가 폭탄주죠 보면은 폭탄주 예 소맥이 아니고 이제 양폭이죠 보면은 양폭 오래간만에 들어보신 단어죠. 네. 그래서 맥주 1갤런에다가 와인 1 파인트 1파인트면 한 0.4리터 아, 실제로 이렇게 섞어 마셨대요? 예 그렇게 섞어서 이제 주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마시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식수 대용이지만 한편으로 네. 보면은 이제 좀 위안을 이제 너 선상에서 힘드니까 좀 적당히 취해서 네. 있는 게 서로 불만도 없고 조용하지 않을까 아, 싶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많이 줬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냥 물에다 설탕물 이런 거 좀 타면 안 상하거나 더 잘 상하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요 보면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제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술을 많이 줬는데 네. 특히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럼이죠. 럼주 아시죠? 럼주. 예. 럼이 뭐죠? 럼이 사탕수수.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이제 증류시켜 가지고 만든 술이 이제 럼주입니다. 그게 독한 술들이 뭐 보면 위스키, 럼, 보드카. 예. 또 뭐죠? 꼬냑, 브랜디 뭐 그런 종류들이죠. 브랜디 보면.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를 시키면 보통 도수가 15도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와인 정도 이상으로 도수가 나오진 자연상에서는 않아요. 자연상에서는 발효. 그러니까 네네. 세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효를 시켰을 때는 15도 정도가 아마 제일 맥시멈일 것이고 그거보다 더 독한 술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증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럼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즙하고 이제 당미를 원료로 만드는데 보통 한 40도 정도. 아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마시면 럼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마셔봤는데 좋은 럼은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근데 좋은 분과 마시셨겠죠. 근데 이제 아 그게 아니고 이제 현지에서 마실 때 카리브에 가서 마시니까. 아, 누굴 만나도 좋지. 예, 그래서 럼주는 원래 이게 사탕 수수가 많이 나는 카리브에 쪽에서 등장한 술입니다. 보면은 그 사탕 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면 네. 그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이제 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되게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7세기부터 이제 설탕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등장한 술이 럼인데 이게 이제 가격도 싸, 도수도 높으니까 오래오래 보관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싸고 좋은 술을 찾는 이제 영국군 눈에 들어온 거죠 보면은. 옛날에 무슨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하여튼 해적들이 맨날 마시던 게 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럼. 나름대로 역사적 고증이 있는 게 해적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들은 주로 카리브해 지역이에요. 카리브해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사탕수수가 많이 났고 그러니까 럼이 제일 구하기 쉬운 술이었고요. 그럼 왜 카리브해 많았냐 그러면 옛날에 그 스페인이 이 지역을 처음에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스페인 본국으로 이제 은이나 각종 금은 보화를 실은 배들을 이제 보냈던 거죠. 그걸 습격을 하고. 그래서 이 뭐 사실 해적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그럼 다 섞여 있었어요. 뭐 프랑스 사람들, 뭐 스페인 사람들, 영국 사람들 다 있었는데. 다국적. 네. 그래서 이 영국도 이제 럼을 이제 사람들한테 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카리브해 처음에 영국은 근거지가 없었어요. 카리브해는 원래 처음서부터 다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IT 도미니카 이쪽을 이제 프랑스.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른 나라들이 들어갔다가 이 1655년이 돼서야 이제 자메이카. 자메이카가 이제 영국령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원래 스페인 땅이었는데 뺏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카리브해에 영국도 이제 한 발을 이제 걸쳐놓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술을 이제 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위스키나 뭐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현지에서 조달하기 제일 좋은 술이 럼이니까 이제 그 싸고 괜찮은 술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을 했고 1733년부터는 영국 해군성에서 매일 이것을 이제 식량처럼 배급하는 그 대상으로 럼이 동사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예, 마스터 같은 거 같구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장교들한테는 술 배급을 안 해줬어요. 어? 장교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교들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장교들은
나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를 다 거부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은 자기가 마실 술은 이 저렴한 럼이 아니고 고급 브랜디나 꼬냑이나 이런 술을 자기 돈으로 미리 사서 네. 이제 탑승을 합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럼을 그럼 얼마나 좋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하루에 두 번 이제 그 0.5파인트씩 그러니까 한 1파인트 준 거죠. 예, 하루에 500ml 합하면은 2파인트 정도면은 하루에 500이면 500이요. 웬만한 양주병 하나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500잔 생맥주 500잔에 럼을 가득 채워서 준다 생각하면 되시는 거죠. 그걸 먹어라? 네. 그걸 하루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맨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진짜 물은 안 주고 정말 술을 준다고? 그렇죠. 뭐, 삼다수 이런 거 없고? 예, 삼다수 이런 거 없고. 나 목마른데 뭐 없냐? 그럼 럼이라고? 예, 럼이랑 럼 주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살아? 그러다 보니 이제 네. 아무리 이제 술을 좋아하는 영국 해군도 당연히 이제 고주망태가 되게 쉬운 거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술을 안 주면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없어서 사실 술을 줬다는 말도 일병 타당해요. 해군이 예. 아, 술기운으로 술기운에 사실 맨정신에 그 높은 그 마스트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서 막 기어다니고 하는 게 사실 제정신으로 하면 너무 겁나지 않겠어요? 약간 술을 먹어야 너무 위험하잖아. 이 당시에는 배에서 뭐 전투하고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죠. 뭐 전투도 일이고 해군이니까. 해군이니까. 뭐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배가 움직이지만 그때는 바람의 힘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게 사실 다 사람 힘이잖아요. 아 돛을. 자 돛을 올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도 잡아당겨야 되고. 아 그렇지. 예. 힘들지. 힘든 일들이 계속 사람의 육체로 다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선원들한테 술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해군으로 입대를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연히 그러니까 선원들은 좋아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술 주니까 술 주니까 고향에서는 한두 잔 먹기 힘든 건데 여기서는 매일 막 그냥 큰 잔으로 주니까 좋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깽판도 치고 그러다 보니 장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괴로운 그렇지. 거죠. 술 먹은 병사를 통솔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주고 싶은데 안 주면 또 난리가 나고. 나는 안 먹었는데 장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쳐버리지 진짜. 아. 이게 또 아까 이제 2파인트 정도 저기 1파인트죠. 그러니까 하루에 1파인트 정도 이제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마셔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선원들이 또 이거를 그 모아놓습니다. 밤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들이키고 취하려고. 예 그러고 이제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럼 인사불성이 되면 당연히 야 오늘 당직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보면. 아, 이제 네가 해 임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배에서 이 다스려야 되니까 채찍질을 합니다. 영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이제 채찍질을 이제 했었어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선원들한테 예 이제 우리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채찍으로 등에다가 이제 등에다가. 예 그래서 뭐 30대 50대 예 그래서 이제 통솔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채찍을 이제 쓰는 뭐 각종 처벌을 강화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두 번 처벌 받으면 이제 너도 나도 더 힘들잖아 고통 쓰리고 아프고 그러면 그걸 이겨서 또 술을 마십니다. 악순환이네. 마시고 맞고 맞고 예. 마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그 에드워드 버넌이라는 이 제독이 있었어요. 예. 이 술주정뱅이들을 좀 어떻게 이거 잘 교화시켜야 되나 예. 이제 고민을 이제 합니다. 물을 줘야지 술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럼주, 그러니까 럼이라는 게 이게 문제다. 이 독한 술을 그냥 주니까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에다가 물을 좀 타서 희석을 해서 주자. 물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섞으면 그 좀 물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대충 상하지 않는 정도로. 예. 아,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아, 물 없다는 핑계로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이 술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1740년 8월달에 네. 이제 그 한 번 배급량이 0.5파인트, 260ml 정도 이제 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2파인트 물을 섞어라. 그러니까 500에다가 뭐 이제 우유 한 팩 정도에 섞어서 이제 줘라. 네. 술을 섞어서 이제 줘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주면 아무래도 밍밍해지니까 선원들이 싫어할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라임이나 뭐 설탕 뭐 이런 것들 잡히는 대로 좀 섞어가지고 예, 섞어서 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원들이
이 컵을 들고 갔는데 갑자기 뭐 많이 주니까 좋아는 했는데 마셔보니 이제 밍밍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어. 이거 뭐예요? 막 그랬더니 아 제독님 명령이야. 뭐 이 있으면 가서 개기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마시는 거죠. 보면은 마시는데 이제 이 번원 제독이라는 분이 이제 항상 이 물에 젖는 게 싫었는지 항상 방수 그 외투 망토죠. 방수 망토를 이제 입고 다녔는데 이거를 그로겜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네.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 사람을 이제 그로그라고 불렀답니다. 번원 제독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그로기 상태 빠졌다, 그로기 상태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 거기서 나온 이 여기서 그로그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럼에다가 물 탄 거를 이제 그 사람 그 시킨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그로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물을 타도 이게 독한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취한 놈들은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투 옛날에 보면 뭐 그로기 상태 이제 정신 없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면. 아. 그래서 이 번원 제독이 1740년부터 해보니까 영국군이 다른 이제 제독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제독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사건 사고가 적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 효과는 있었네요. 확실히. 예, 물 타서 주니까. 물 타서 주니까. 어. 그래가지고 1756년부터 이제 럼을 배급할 때 이제 물을 타라. 라고 정식으로 이제 영국 해군성에서 타서 나와라. 예,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보면은 그냥 주지 마라. 그래서 이 해보니까 효과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점점 늘려나갑니다. 보면은 그래 이상했어. 물이 그래서 좀 물이 부족하면 물에다 뭘 좀 섞으면 안 상하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며. 결국 물에다가 럼을 좀 섞으면 괜찮은 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오리지널이 다 좋은 거죠. 그런 지금. 시도를 일부러 안 한 거야. 물 없대. 야, 술 먹자고. 그래서 아. 이제 1824년쯤 되니까 네. 이제 그 저녁에는 술을 주지 말자라고 네.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이제 술을 주는 걸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게 되고 이제 차, 뭐 설탕 이런 걸 주게 되는데 네. 이게 어디에서나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예전에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 빼돌리기에 또 달인들이지 않습니까? 아유, 위치 이동과 그렇지, 또 그렇지. 예. 이게 또 뭐 영국 해군이라고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줄 때 이거를 줄 그 앞에서 이제 자 요거 럼 이만큼 정량이지 자 여기다 물 섞는다 네. 섞어서 이제 가져가 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많이 줘야 되니까 미리 이제 이걸 미리 해놓고 보는 앞에서 섞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 귀찮으니까 우리 미리 섞어서 갖고 미리 온다 그렇게 갖고 온다면서 이게 뭐 물을 많이 얼마나 섞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빼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꾸 빼돌리니까 선원들이 뭐지 왜 이렇게 싱겁지? 어 이거 물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씨 이거 네가 뭘로 해 증명해봐. 뭐 이러니까 이제 다툼이 자꾸 벌어집니다. 보면 주먹 다짐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군이 이제 개발한 게 검사 방법이에요. 자 그냥 주지 말고 그럼 보는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하자. 이 럼을 이제 그 섞은 여기를 이제 그 물에다 뿌립니다. 바닥에다 뿌립니다. 네. 물 섞은 럼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니, 섞기 전에. 섞기 전에. 예. 섞기 예. 전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미리 섞어버리면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럼을 이제 바닥에 뿌린 다음에 화약은 뭐 배에 맨날 있으니까 화약을 섞어가지고 물을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햇빛 좋은 날.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불이 안 붙으면 물 탄 럼. 물을 많이 탄 거고.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하늘 불빛이 저기 불꽃이 타오르면 적당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이건 너무 고농도다라고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검사를 해서 네.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던데 영국 해군은 그래서 이런 전통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배급이 언제 없어졌냐면은 20세기도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네. 1970년이 돼서야 없어집니다 야. 영국군의 술 배급이 예 영국 해군의 술 배급이 밤에 건빵 나오듯이 예. 육군 병사들 예. 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매일 그렇죠? 매일 이렇게 술이 이렇게 먹고 싶은 사람 PX에서 사 먹지. 1970년에 이제 충분히 생수도 있고 그렇죠. 애비약 먹고 그러면 되는데. 예. 아, 여튼 술 주던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이제 영국, 그러니까 해군도 그렇고 영국 육군도 그렇고 영국군이 전통적으로 이제 술에 대해서 제일 관대했어요. 아. 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웰링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술 처먹으려고 군대 들어온 이 XX들 막 이러면서 이제 병사들을 막 닥달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술을 주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군대마다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네. 이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작전 시에는 이제 전혀 술이라는 거는 쳐다볼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를테면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뭐 맥주 한 캔씩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술이 나올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뭐 이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뭐 이런 목적으로. 내일 좀 피봐야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긴 하는데 이게 똑같은 항공모함 갖고 있어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이 그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출격하기 전에 뭐 밥 먹으면서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오케이. 뭐 이런 그러니까 역시 술에 아, 술 술에 나온 술 좋아하는 나라 다운 거죠. 와인을 그럼. 또 여기 봐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럽 갔을 때 1990년대만 해도 그 당시에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꽤 많았었어요. 프랑스에서 가 보니까 음주 단속? 예. 음주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와인을 안 마실 텐데 술을 안 마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 많은 자영업자 식당들 어떡하느냐? 어떡하느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음주 운전 단속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걸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취될 정도만 아니면 그냥 살짝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 그것까지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막 이런 논란이 이제 꽤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이제 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 해군들 특히 이제 영국은 술 지금도 네, 영국 사람들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관대하고 그런 전통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70년대에 돼서야 이제 네, 그만두게 됐다. 비로소 이제 안 주는 거죠. 네. 보리스 존슨 총리 보면 아침에 항상, 술 마시는 것 같아요. 항상 취해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이제 네. 저도 예전에 출장 다닐 때 보면 이제 그냥 환대하는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냥 네. 한 잔 정도를 그냥 낮에 뭐 드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꼬냑이라든지 한 잔 정도는 그냥 줍니다. 예, 그리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벌개지죠. 예. 아, 근데 이제 그 바다에 오래 나가 있으면 걸리는 병들 많잖아요. 많죠. 뭐 무슨 비타민 부족 뭐 이런 걸로. 예.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괴혈병이죠. 괴혈병. 괴혈병은 뭐예요? 괴혈병. 이제 괴혈병은 이제 잇몸이 이제 부어오르고 피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빨과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요. 나 요즘 그런데 이빨만 안 빠지지 머리카락 빠지고 잇몸 부어. 그리고 이제 빈혈과 이제 고열이 맞아.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질어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하죠. 거기까지는 가지 마요, 형님. 나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게 그 배 바다에 나가도 예전에 네. 이런 병이 안 걸렸어요. 예전엔? 예.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네. 이제 장거리 항해를 시작하니까 아. 이 괴혈병이라는 이 병들이 막 돌아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원인을 알고 있죠. 이 괴혈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이제 그 비타민 C라는 물건을 이제 물질이 이제 발견된 거는 20세기 들어서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이제 헝가리에서 헝가리 분이 이제 고추에서 그런 성분이 예 이런 성분이 그러니까 뭔가 괴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 아, 이게 없으면 걸리는 건데 네. 도대체 뭐가 없는 거냐.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라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알았고 실제로 이 비타민 C는 어디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C 레몬 귤 그렇죠 과일이나 채소 신선한 채소에 네. 많이 들어있죠. 브로콜리 그렇죠. 브로콜리에 비타민 C가 많아요? 제일 많은 먹겠어요? 거는 고추가 고추에 많다. 고추가 아니, 많죠. 고추가 귤의 한 20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몬과 귤이 많을 것 같은데 레몬에는 네. 의외로 비타민 C가 없다고. 아 그래요? 뭐 있기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만큼 그거 아니라. 근데 왜 이름이 레모나야? 또 우리가 처음에 비타민 C를 뭔가 그 광고를 하던 할 때 신맛이 있는 게 이제 비타민 C가 많다 이렇게 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아 고추에 많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조상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는 고추를 가져 나갔으면 훨씬 잘 되지 않았을까. 김치나 뭐. 그래서 무슨 식품에 네. 비타민 C를 조금 들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들어 있는 것을 홍보하려면. 네. 레몬 몇 개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들어 있어 봐야 얼마 안 되는. 아, 사실상 레몬이 별로 없구나. 별로 없는. 그리고 주의해야 될 비유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비슷한 게 또 변기의 세균이잖아요. 그렇지. 변기 세균에 뭐 여기 보면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되는 세균에 뭐 20배가 네.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변기 제일 깨끗해 항상. 변기에 세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괴혈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 네. 무엇보다도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740년에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난 영국의 이제 한 함대가
54명이 탑승했어요. 그 여러 척의 배에 나눠서 많이 탔죠. 탔다. 배 한 척당 이제 한 200명씩 정도 탔다고 치면은 이제 한 10척 정도가 나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뭐 전투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세계를 이렇게 한 바퀴 탐험하려고 갔는데 1400명이 괴혈병으로 사망했어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이어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다가온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네이버 혹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비타민 C를 못 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름 앓다가 죽어. 머리카락 빠지고 눈물 피나고. 어, 너 걔 뭔가 또 그 병이다. 라고 나는데 치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비타민 C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이런 것들을 몰라 가지고 이 뭐 바닷뿐만 아니고 육지에서도 이제 포위 성에 포위돼 있으면 식량은 있는데 오랫동안 포위됐을 경우에 보면은 이 비타민이 없어 가지고 야채 못 먹어서 그런 경우도 과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일 전쟁 때입니다. 러일 전쟁 때 이제 그 여순 요새라고 러시아군이 이제 지키고 있는 요새를 이제 일본군이 이제 포위를 해 가지고 아주 그 일본군이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입었죠 보면은 입었다고. 예, 거의 뭐 일본군이 포위는 했지만 질 뻔한. 그러다가 이제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러시아군이 잘 버텼어요. 잘 버티다가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괴혈병. 아 비타민 C 없어서. 비타민 C가 없어서. 근데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점령을 해보니까 그 안에 식량은 풍부했다는 거예요. 콩도 많고. 근데 이 콩에는 원래는 그 상태에서는 삶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근데 콩에다가 물을 싹 뿌려서 어두운 데 놔두면 콩나물이잖아요. 그렇죠. 콩나물에는 비타민 C가 많아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콩나물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 잘 버텼을 텐데 러시아 군들은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골고루 먹어야 돼 음식을. 그렇죠. 골고루 먹어야죠.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명이 타고 나간 배에서 1400명이 죽어 들어오면 이건 사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운이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꼼꼼한 사람들은 어디나 존재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왜 걸릴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 어떤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이제 해보는 거죠. 너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하는데 그 중에서 오렌지하고 레몬을 이제 먹이면. 뭐 대충 일어나서 움직일 만큼은 회복이 되더라. 후유증은 좀 남아도.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보면은. 아, 괴혈병 걸려서 거의 죽을 만큼 돼서 돌아온 선원들을 일단 눕혀 놓고 음식을 나눠서 줘 버렸대구나. 그렇죠. 뭐 이것도 먹어 봐. 저것도 먹어 봐. 뭐 했는데 보니까 야 이게 레몬이나 오렌지 얘가 빨리 일어나네. 일어나네 이런 거죠. 그래서 1768년에 이제 세계 일주를 나섰던 이제 쿡선장. 쿡선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대충 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을 잔뜩 싣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초, 겨자, 양배추 절임, 오렌지, 레몬, 뭔가 다 신 거를 많이 먹으면 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빨리 한 바퀴를 돌고 싶어가지고 들르지 않던 섬에 이제 쿡선장은 열심히 들릅니다. 들러가지고 야채, 뭔가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하는 거 이제 구해왔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이제 항해를 하면서도 인명 피해는 이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던 이런 걸 보면서 아 뭔가 신 음식을 먹으면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레몬. 야 근데 레몬을 싫으면 그 이만큼 싫어야 되잖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레몬을 짜서 즙을 짜서 졸여서 수분을 빼면 좋지 않겠냐? 아 침돌아. 네. 아, 생각만 해도 즙을 짜서 끓여. 그렇죠. 근데 끓이면 파괴되지 않아요? 그렇죠. 비타민 C는 파괴되는 거죠. 아, 열에 약하군요. 예. 백탐씨 먹으려고 레몬 먹는 거잖아. 예. 백탐씨를 파괴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아니, 레몬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너 먹기 싫은 거지 한 숟갈씩 이렇게 강제로 먹었는데도 막 픽픽 쓰러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야 뭔가 이상해. 아 해 임마. 그래서 이제 1794년에 다시 이제 실험에 착수를 합니다. 이제 레몬즙, 그 다음에 그냥 레몬,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 레몬즙은 안 돼. 끓인 놈은 소용 없어. 아 즙을 끓이면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레몬 주스. 레몬 주스에다가 이제 설탕을 좀 섞어가지고 네네. 이거 그냥 먹으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 먹죠. 그래가지고 네. 신맛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럼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술이야? 그때 먹어요? 네. 에이 진짜 이런. 그냥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네. 아니 그러니까 술을 그냥 하면 술만 먹고 이건 안 먹으니까. 아니 레몬즙에 설탕 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 그 레몬 주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싫어했대요. 레몬 주스는 안 먹고 예. 레몬 탄 럼은 오케이고. 예, 오케이고. 이런 술꾼들이. 레몬 소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의 이제 괴혈병 예방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하면서 네. 1795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레몬 주스를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대단. 근데 이제 레몬보다는 라임이 훨씬 싸고 좋네. 라고 해서 라임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보면. 네. 아 그때부터 비타민 C는 레몬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랗고 시고 시큼한 놈에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있어. 그게 농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었겠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푸른 채소, 야채 네.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배 위에서는 어차피 둘 다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주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좀 낫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레몬도 먹고 해가지고 그러면 선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제일 힘든 일이 뭐 다 힘들었겠지만 제일 힘든 일이 청소였습니다. 청소. 갑판 청소 뭐 이런 거요? 그렇죠. 특히 영국 해군들은 이제 그 성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홀리스톤이라는 돌을 가지고 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빡빡 문대는 일을 매일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갑판의 바닥을 돌로 문질러요? 네. 왜? 돌로. 왜?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싹 문지르고 나면 이제 그 위에 뭐 묻은 거나 이런 때들이 이제 벗겨져. 샌드페이퍼 사포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질러야 되니까 손에 두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큼지막해요. 그래서 아, 꼭 이 성서 사이즈만한 바이블. 네, 바이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홀리스톤. 그래서 영국 해군들이 이제 부르는 일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해군 당시에 이제 나무로 만든 배들이니까 네. 다 영국산 떡갈나무 이제 오크로 만든 이제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반짝반짝하게 잘 다듬는 게 영국 해군들이 이제 매일 같이 반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던 아, 거죠. 아, 그 닦으면 반짝반짝 윤나요? 네, 윤이 난다 그럽니다 보면은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이제 막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지면 막 피도 낭자하고 막 온갖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가 끝나면 장교들이 첫 번째 시키는 게 청소해라. 아, 반짝반짝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피 묻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문질러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다 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돌로 연마석으로 이제 문질러서 하는 게 이제 나왔던 거죠. 깎아내는 걸로. 늘 그렇죠. 물다 하니까 또 막 이끼고 막 미끄러지고 이럴 테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돌로 막 긁어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들을 하고 이제 잠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되게 낭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해먹이죠 해먹 그물 침대. 우리 나무 사이에 이렇게 탁 걸쳐놓고. 아, 딱 해놓고. 예, 하면은 이제 잠도 잘 올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해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왜 해먹을 썼겠어요? 바닥이 더러우니까. 좁은 공간에 좁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고. 위에서도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고정된 침대 같으면 스페이스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옛날 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는데 사람은 많고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고정적으로 침대가 항상 있으면 그만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잔다 취침 그러면 해먹을 거는 거죠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다 잤냐 일어나 그러면 기상 그러면은 해먹을 걷어가지고 다 딴 데다가 이제 갖다 두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각 보직별로
이제 뭐 갑판 담당, 뭐 누군 취사 담당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보직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도록 하는데 네. 영국 해군 기준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좁게 잤냐면은 14인치 한 사람이 이 해먹을 걸 수 있는 폭이 그러니까 36cm 정도입니다. 거의 그냥 이제 칼잠을 자야 되는 거죠. 바로 누워서는 못 자겠는데요. 그렇죠. 요 옆에 바로 또 그렇죠. 새우잠을 자야 되는 거의 새우잠을 자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피곤하게 이제 자야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배라는 물건은 이제 항상 움직여 다니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교대 또는 3교대로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항상 빈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공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넓게 잘 수도 이제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 범선 시대에는 무슨 식당 따로, 무슨 침실 따로 뭐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한 공간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해적들과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러면 거기서 대포도 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그 해적 나오는 영화들 보면 대포들 있잖아요. 보면 네. 그 대포 뒤에 있는 공간이 그냥 이런 생활 공간이에요. 잠자는 공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별도의 이제 침실이나 무슨 식당 이런 게 생기게 된 거는 20세기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 이전은 다 원룸형이었어요. 그렇죠. 다 원룸형이었죠. 보면은. 원룸형이었고 네. 이 영국군은 또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가장 오랫동안 이 해먹 그다음에 이제 공동 식사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지했다고 합니다. 공동 생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95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 영국 해군의 이제 수병들이 별도로 침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배가 좀 커지고 배가 좀 커졌는데도 그전에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 원래 선원들은 그렇게 다 한 데 모여서 이렇게 자야 이 전우에도 생기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각자 침대 속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은 뺀질만 나오는 거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배가 커질 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영화들 보시면은 뭐 3단, 5단, 7단 이렇게 됩니다. 네. 해먹들이 아 위로? 네 위로 이제 배가 커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렇죠. 7층에 있는 해먹에 쏙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해군들 보면 이제 과거에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열악한 함정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도 네. 지금은 이제 많이들 좋아졌는데 지금도 바다나 이제 있는 그 해군들의 침상들 보면 상당히 이제 좁죠. 좁고 불편한 네, 경우들이 맞아요. 이제 많죠 보면은. 그래서 영국군이나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사병들에 대한 공간을 네네. 되게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보면은 이게 배가 비싸질수록 사람들이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사고도 안 내고 하는데 미군들이 이제 미 해군이 최근에 그 이지스함이나 몇 차례 큰 사고를 겪었어요. 일본이나 뭐 어디서 충돌 사고. 배끼리 충돌해가지고 네.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배도 이제 거의 뭐 큰 파손을 입고 근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잠이 부족한 게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아 선원들의 예. 해군들의 예, 해군들의 병사들의 잠이 예. 부족해서 그래서 잠을 재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위에 지휘관들은 이제 군기를 잡는다고 자꾸 이제 비상 뭐 이제 총원 배치 이런 명령을 자꾸 내리고 하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뛰어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면 또 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이제 앉아서 휴대폰 준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하고 글쎄요, 네. 잘 안 될 텐데 바다 위에선. 아 그렇죠. 바다 위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해먹에서 자면 허리도 많이 아플 거예요. 그거. 이 해먹 같은 데서 자면. 잡았어요? 자주? 뭐 아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디 낮잠은 잘 오던데 해먹에서 자니까. 잠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잡은 적 없어요. 긴 시간은 예. 네, 그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역사 이게 이제 범선 시대의 선원들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그 힘들고 어렵고 난감했던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핑계거리만 있으면 이제 놀 거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배 위에서 그렇죠. 뭔가 핑계가 우리가 그냥 야 놀자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놀자. 서로가 그럴싸한 핑계가 있으면 이제 노니까 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적도라는 걸 지나갈 때 이제 적도제라는 걸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축제로 예 축제로 아 적도 넘어갈 때 예 그래서 적도를 이제 넘어갈 때 처음 야 여기 적도를 처음 넘어가는 놈들 누가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바다에도 빠뜨리고 이제 뭐 이제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생일빵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핑계 대고 적당히 재밌어, 이제 재밌어 그게 진짜
뭐 여러 가지 축제처럼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해군 상관 학교 상관생도들도 예. 이제 원양항에 처음 나가면 적도를 이제 지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처음 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이 또 또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아, 이게 근데 1학년생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은 아니고 원양학에 나가는 게 아마 3학년, 4학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렇지, 이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적도제 한 번씩 아, 이제 하고 예, 하는 건데 이게 다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놀자도 있지만 네. 범선은 바람이 잘 부르잖아요. 바람은 이 세계에서 지금도 그 바람이 제일 잘 부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북해, 영국 근처. 그 다음에 미국 동해안, 미국 서해안. 뭐 이런 쪽이에요. 미국은 그래. 바람도 많아. 바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놈들은 정말. 예, 제가 뭐 에너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풍력, 해상 풍력 이제 시작하거든요. 어, 육상 풍력도 제일 잘 부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중서부. 그냥 땅이 넓으니까 바람 잘 부는 곳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겠지. 근데 그 위도가 이제 그 정도 돼야 바람이 잘 불어요. 아 위도 근데 자체가.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적도 근처에 오면은 바람이 안 불어요. 원래. 그래야 또 적도지. 그래서 따뜻. 그래서 그 지금이야 엔진으로 다니니까 뭐 상관없죠. 우리 바람 안 불면 좋네. 바다가 잔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범선들 같으면은 못 움직이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무풍지대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두렵겠다. 그래서 유령선 같이 이제 온 선원이 다 죽는 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도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 뱃사람들은 옛날 지금이나 다 이제 용왕님께 천지신명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보면 진짜 누구 하나 제물로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무사 통과를 기원하면서 지내던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노하우도 쌓이니까 뭐 그런 위험한 거, 상황은 안 생기지만 해왔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루프로 묶어가지고 네. 바닷물에 빠뜨렸다가 끄집어내고 낚시 미끼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그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의 생활들은 아, 어렵지 예 어렵지. 어려웠던 것이죠. 생존이네 생존. 그래서 그 원래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당연히 다 이제 바다에다가 바로 이제 수장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예 그래서 바다 위에서 죽었는데 이제 이 범선 시대에 육지까지 데려와서 장례를 치는 경우는 아마 넬슨 해독과 제독이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넬슨 제독이 이제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총탄에 맞아서 이제 전사를 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배 위에서 영국까지 가는 사이 분명히 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넬슨 제독은 그 관을 갖고 다녔어요. 자기 관을. 예. 관을. 그래서 그 프랑스 함대를 격파했을 때 그 프랑스 함대 기함의 이제 마스트 주 돛대를 누군가 이제 끄집어내서 예. 이제 부하가 이제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넬슨 제독한테 뭘로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관을 짜서 선물을 드립니다. 아, 그 목재로? 네, 그 목재로. 근데 넬슨 제독이 되게 좋아했대요. 아... 네. 나랑 평생 나 그러니까 이 트라팔가 해전 이전까지는 이제 넬슨 제독이 가장 크게 이제 아프리카 그 나일강 근처에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 격파한 게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에다가 넬슨 제독을 이제 안치하고 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가면 상하니까 그 장교들이 갖고 있던 브랜디 술들을 아, 이제 술들을 몽땅 다 이제 징발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술을 채워가지고. 예. 야. 그래서 이제 날슨 제독을 이제 영국까지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보면은. 멋있네. 그래서 뭐 전설도 많아요. 필요할 때가 있네.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뽑아 먹으려고 네. 이제 영국 수병들이 이제 또 영국 해군 수병들이 자꾸 뽑아 먹으려고 오니까 그래서 그 해병을 이제 경계병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제독의 관에 있는 술을 예 뭐 아 자신들 먹는다고요? 그건 사실 전설이죠. 뭐 아, 먹기는 아마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이제 영국 해군들이 이제 술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인 거죠 보면. 아, 술에 매우 진심인 영국 예. 해군 이야기. 예. 나는 그 갑판에 그 돌로 그 닦는다는 얘기 하셨을 때 정프로는 예. 젊은이니까 그런 건 모르나요? 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왁스로 학교 갈 때 책은 안 갖고 가도 왁스 걸레 그렇죠. 그거는 꼭 갖고 갔어야 네네. 됐어요. 계속 이렇게 다 몇 개씩 이렇게 자기 담당 구역 자기 담당 구역이 요만한 게 있어. 예. 그럼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이걸 문지르는 거예요.
그 왜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경쟁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반질반질하게 하면 상표 하나씩 주고. 예. 못하면은 남아서 이제 다시 청소 더 했어요. 심지어는 학교 수업 시간 하나를 비워서 한 시간 내내 했는 적도 있는 것 같아. 대청소 원래 학교 초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에는 막 내가 이거 왜 하나 싶다가 재밌다. 그게 반질반질하게면 잘 미끄러지잖아요. 잡념이 사라지고 와. 말씀하시니 기억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요만한 왁스를 이제 들고 다녔어요. 와. 애들 각자 개인.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반에선가 이제 그 육성 회장이라고 보통 이제 어머니 좀 넉넉하신 어머니가 네. 일일이 갖고 다니지 말고 왁스는 사주지. 큰 통으로. 이만한 통. 예. 근데 그게 훨씬 좋았어요. 광이 잘 나요. 예, 잘 났어요. 그래서 했던 그런 기억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밀어? 많이 아, 참 옛날 이야기 되네요. 이러다 보니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겨울철 되면 이제 장작이 난로가 축축해져가지고 2월달쯤 되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장작이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왁스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아, 불 땡기면 불 땡기면 이제 잘 붙습니다. 냄새 그거. 그러니까 선원 그 갑판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위한 게 아니라 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예. 위해서 잡념을 사라지게 어떻게 보면 건가. 이제 뭐 군대에서 작업이 많은 게 잡일이 많은 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는데 일맥상통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아,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죠. 바다에서 어떻게 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들을 먹었나 오늘 그 얘기로 예.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예. 바다에서 뭐 먹는 게 물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 물은 물이고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예. 밥은 또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면 그 얘기는 예. 아, 이게 바다 이야기가 이렇게 또 번져가는구나. 난 바다 이야기를 도대체 할 게 뭐 있나 어떻게 더 할 게 있지 싶었는데 예. 바다에서 예. 물 먹은 이야기, 바다에서 술 먹은 이야기, 밥 먹은 이야기, 바다를 거쳐서 수입해온 물건 이야기 하면 끝이 없네 정말. 예. 이제는 이제 그럼 밥 먹는 이야기로 밥 먹는 이야기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바다에서 밥 먹는 이야기 여러분께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일)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